우리 몸의 기본축이자 체중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관절, 무릎. 앉고, 서고, 걷고, 그리고 뛸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지를 걸을 땐 체중의 5배, 뛰거나 점프를 할 땐 체중의 10배 이상의 하중이 무릎에 전해지는데요. 때문에 무리한 동작은 무릎 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 손상과 관절염은 한번 손상이 되기 시작하면 되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무릎 관절에 손상이 있거나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주변에 치료법에 현혹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오셔서 정확하게 조기 진단, 조기 치료하는 것이 보다 더 큰 수술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무릎은 무릎뼈, 허벅지뼈, 종아리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무릎에 인대와 반월상 연골이 파열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퇴행성이 원인이거나 외상 때문이기도 한데요. 전방십자인대가 있어야 되는 부위인데 완전히 파열이 돼서 이게 이렇게 누워있고 출혈이 생겨서 무릎 안에 이렇게 액체가 고여있죠. 뼈와 뼈 사이에 반월판이 있는데 위아래로 물렁뼈가 찢어져 나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절 내시경을 통해 반월상 연골이 파열된 상태를 확인한 후 파열된 부분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분이면 관절경 수술로 절제하거나 찢어진 부위가 혈액이 통하는 부분이면 봉합을 해서 연골을 살려줍니다. 퇴행성 무릎관절염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앓고 있는 치명적 질환인데요. 여성 환자 수가 더 많습니다. 제가 이제 밤사선 사진을 촬영해 보니까 다리가 많이 이게 안장다리로 휘어 있고 또 이 안쪽 구획을 보면 이 장딴지뼈와 종아리뼈가 완전히 닿았어요. 저희가 시행하는 환자의 거의 대부분은 전치한 술 환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은 관절염이 오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오고 또 환자분들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까지는 보존적 치료로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하면서 시간을 끌다 오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부분치한 술을 하는 경우보다는 일반적으로 안팎으로 전체 다 교체하는 전치한 술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형외과 무릎관절 명의 이윤 교수는 무릎관절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 다양한 연구는 물론 지속적인 논문 게재로 많은 의료진들과 의료기술을 공유해왔는데요. 제가 무릎 외상에 대한 인대나 반월판 수술 또는 관절염에 대한 절골술이나 인공관절 수술 후에 정말 잘 걸으시고 심지어는 뛰어오시는 분들을 볼 때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무릎관절을 전공하는 의사로서 저를 찾는 모든 분들이 정말 행복한 팔팔한 관절로 흥미진진한 이 인생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 희망입니다. 교정 절골술에서 인공관절 수술까지 누구보다 앞선 연구와 최고의 수술로 무릎관절의 최고의 권위자로 자리매김한 명의 이뇽 교수. 덕분에 환자들은 건강한 두 다리는 물론 삶의 희망을 그려가고 있습니다.